예. Re dive. Re dive. 다시 들어가 안으로 빠져 내려 떨어져가. 그대 감성과 음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? 10대 시절 아니면 유년기. 그 어린 날의 웅얼거림이 지금의 음악이 되었네. 넌 이게 랩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그런 말들과 상관없이 그저 비트 위에 뱉어대는 어떤 짓거림, 짓거림이 되지 못한 웅얼거림. 그런 것들도 다 랩이라네. 소리라면 랩이라네. 형식은 미안 개나 줘버려. 그냥 아무렇게나 싸지르고 그걸 음악이라고 한번 해봐라.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뭘 만들겠다는 거냐. 멋같은 창작, 누군가의 눈에 보여주기만을 원하는 창작고가 대체 어떤 고통이 있겠어. 네 내면을 쏟아내는 무언가만이 무언가가 될 테인데. 말 없는 노래, 말 없는 비명, 소리 없는 비명. 그런 것들이 뒤섞여 락앤롤을 만들었고 이 시대를 비통에 빠뜨리게 했지. 더럽게 시끄러운 락앤롤. 락앤롤 뮤직을 좋아하니 거기에 담긴 정서는 좋아하니 보편적인 가치관을 앞에 두고 더러운 가사를 짓거리는 사기의 짓거림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. 그때는 그대의 심장의 고통을 느껴보곤 그걸 잘 더듬어 악보 위에 올려놓고 그걸 음악이라고 하길 바래. 누군가를 향해 소리치는 소리,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절대적인 음악을 하는 거야. 누군가는 듣겠지. 다 말하고 살지 않잖아. 대체 누가 그러겠어. 이토록 고통스러운 인생, 심장이 찢겨 나가는 일은 이미 옛전역에 사라졌고 그 뒤에 흔적도 남지 않아. 부서지는 가루 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 남은 게 힙합이라면 힙합은 대체 뭐겠어. 다 타고 남은 죄 짓거림 그게 랩이고 힙합이야. 힙합이 뭔지 모르겠다. 혹은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짓거리냐 라고 외쳐대도 내가 대답해줄 여유는 없네. 알게 뭐냐. 멍청아 그냥 짓거리는 거지. 너는 누군가한테 자격증을 받아야만 음악을 할 수 있겠니. 누군가를 위한 말이네. 누군가를. 음악은 곧 정보의 공유이며 오감의 교환이기도 하며 삶의 닳든 희열과 혹은 처절한 비통함을 나누는 그런 심장의 짓거림이라는데. 바흐로부터 지금까지 혹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음악가들은 음료를 빌려 말을 해대왔네. 사실 이쯤 되면 그냥 비트는 신경 쓰지 않고 짓거리듯 써내려간 가사들이 과연 묻을런지는 모르겠다만 말했듯 알게 뭐니 그냥 올려대는 거지. 형식을 따진다면 넌 아직 창작으로서의 반푼이도 되지 못한 무언가라네. 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. 극히 지엽적인 기술적 조언들을 교류하는 것 좋지. 그런데 그냥 그게 완성이라며 짓거린 초등학생 어린아이의 어떤 심금과 심정 혹은 그 어린 날의 비통함을 담은 완성품을 들고 와서 그냥 그걸 제출해버렸을 때 누가 감히 거기에 덧댈 수 있겠어. 자유라는 게 그런 법인데 그렇다고 거짓 같은 소리를 넣어서 다른 사람들한테
해악되는 것들을 파는 인간들은 물론 예술적 자유를 넘어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인 거고 그건 내가 말하는 자유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지 않겠니?